뭐야 이거? 사광 와초. 광래기. 날스괴님이 살아계신다. 안녕하세요. 딜 보더라. 라멘. 기도. 기도. 이제 한 4,004시간 넘지 않았을까요? 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것도 그냥 얼굴인가? 일진 광풍. 딜이 약한데. 엘리트 가려고 이쪽 길로 왔었는데. 왜 새로 딜을 챙기나? 추월로 드로우를 챙기나? 추월로 드로우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와처가 이상한 건 아니지. 이상한 건 디펙트가 이상한 거고. 녹아내리 날. 가만히 있는 디펙트는 왜 때리냐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때리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엄마한테 등짝 맞는다고.
명상을 하면 딜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킹선 가슬기. 잘못 가져왔다. 시급 10원님 4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세상에 시급 10원 와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훈뿔 노동착취 엔트 13333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급 10원이라니 대학원생이라니. 대학원생이 어떻게 시급 10원을 받아. 교훈문도 현 관절부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돈 주고 착취당한다고? 와 광선 휩쓸기 개좋다 진짜. 방금 숨 멎을 뻔했다. 게임기 요행 아까는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카드를 쓰는 디펙트란 캐릭터도 분명 무지 강하겠지. 잡는 건 문제 없을 것 같고. 파워 관련 모든 유물? 뭐가 있지? 미션이 복사가 된다고. 저 미션을 받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아니 타격 광휘 나키나 소주. 오광
아광으로 시작하는 거 광희도 있었네. 제가 이렇게 빡대가리입니다. 아니 뭘 수도 있지. 교훈한테 지능을 빨렸다고? 블러드본이야? 으아, 개몽수치. 타격만 내리강화는. 아, 블러드본 개재미긴 했는데 진짜 블러드본 너무 역겨움. 의단도 먹을만한데. 아, 근데 불본 역겨운 거 너무 심해요. 단점이 필수야. 독점작이 그렇지. 사색 열반 있네. 병법서. 하고 엘리트. 난이도가 고즘이고. 쟤네 두 마리면은 18뎀이니까 광폭파 써도 되겠네. 저기도 고왕이네. 듣고 보니 그렇다. 저기는 삼광이라 내가 이김. 아이 타격 강화되는 게 맞긴 한데 심리적 거부감 드네. 야, 님들 이거 분화 써야 돼 만 써야 돼. 내장기관 귀신이 타버르르고 내장기관 보고 허접색이라고 하질 않나. 어떤 다각면체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질 않나. 특정 도형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망령이 존재한다. 여기서 우시면 됩니다. 어?
포션 먹으면 죽진 않는데. 골 때리네. 포션 아끼는 게 낫겠지. 앞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광란은 꼭 영코에 들어가더라. 아이 광기. 아이 너 말고. 황금 눈 회피도야. 편지 칼. 신성. 신성, 신성, 취해. 도렘벤 인자? 두 장 돌려볼까? 오, 전지 좀 그런데. 아 뭐야? 아씨. 아 제발. 오늘 왜 이렇게 상점팩 튀어나오지? 오호. 아, 비암식물 상점주인 성대모사죠. 호호. 아, 하하. 와호. 죽는 거 아님 이거? 와호. 으아. 단식.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아예 뭐 똥카드밖에 없어. 타격감 좋고. 근데 또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휴. 전지에 털긴 털어야 되는데. 대신 교훈을 털자. 120딜. 딱대. 님들 이전지가 좋아요. 휘갈김이 좋아요. 네, 뭐가 더 좋아요? 뭐도. 휘갈김 전지 뭐가 낫지? 이전지
2차 전지. 건들 뽑아기. 수비 뭘로 하지? 지금? 에이, 넣으면 수비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규준. 지울 방법이 없다. 이기우무. 와우. 이기카. 와우. 교훈각을 볼 수 있을 때 보는 게 낫겠지. 아, 근데 이러면은 됐다. 전 경기 단검 교훈 둘 다 볼 거였으면은 조금 더 일찍 설계했어야 했다. 전 경기 방어도 올릴 방법이 없나? 저렇게 하면은 오르나? 모르겠네. 손절. 손절이 심장 대비해서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전지로 두 번 쓰면 되니까요. 손절절. 전지 광기 눈 다 버려. 그지 같은 데만 들어왔네. 광기 두 번 썼는데. 선택 베이로추 광폭화 쓰고 안돼. 근데 맞죠. 정신수양 써야겠죠. 지금 비가 안 된. 벨튜드르기 단식. 모르겠다. 지금 너무 어렵다. 얼굴이 쉴 곳에. 손절로 방어도가 다 감당이 안 되는데.
하긴 뭘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고 강타 다섯 개 모아놓고 강림해가지고 취약 충돌 강타 빵 때리면은 왜? 아이 울산 왕주먹님 만원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소매 넣기 끼악 소매 넣기 범이야. 와 26개월 아이고 윤피아노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주 배지 멋있다. 다섯 마리 모았죠? 간다. 이제 간다. 100. 눈물거리. 방어도 어떻게 챙겨 결국에 마음의 옷에 뜨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교분 버리는 게 맞겠죠. 와 전지 아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사색으로 덱 컨트롤하면 맞을 일 없었는데 지금. 의단도 치우고 아니다 의단 욕심 좀 부려볼까? 빠세. 아이 되게 쓸데없는 대단한 것 같은데. 아 괜찮아.
방어력 어째 챙겨요. 요행 아크는 무감각, 사일은 발놀림, 디펙은 밀집. 그럼 와처는? 아이 도가리 왜 나와? 그냥 죽인다고? 맞는 말이네. 개꿀팁. 죽이면 방어 안 해도 돼. 와, 정말 알고 싶던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해피도 형 저럴 때는 은근히 쓸고 없네. 저럴 때? 드로우가 많아서 핸드 열장일 때 쓸모 없음. 아이 드로우 왜 이렇게 많아. 어이구, 마요님, 어서오세요. 마음에 오세요, 어서오고. 근데 지금 마요 있어도 대기 도는 것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교훈을 봐서 마요를 강화를 해야겠고. 야, 뭐하냐 저거.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 평 하나 더 넣으면은 괜히 핸드 락만 유발할 것 같고. 제거나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 네메시스 꼴밖에 안 해. 아, 저거. 아,
분화를 뽑을 수가 없네. 어떻게든 저걸로 저거 사색으로 잡아야지. 넌 뒤졌다. 안 죽네? 매너. 잡을 건 다 잡았고, 정권 수양 필요 없고, 마요까지 떴으면 이제 준비물은 다 모았지. 주판 심호흡 살 수 있나? 그때 그냥 제거하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마요 있으면 뭐 주판이 대순가. 딱돈. 딱돈. 여기서 제거하고 다음 상점에서 카드나 하나 사갈까? 아니면 무예나 내평 중에. 근데 무용도 내평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거하고 얼굴이나 더 잘하면 이기지 않을까. 낙도는 좀 참기 힘들긴 하지. 아, 왜 교훈에 들어가냐고. 아휴. 그럴 수도 있지. 아, 교훈 써서 없애야 되는데. 내장으로 들어간다. 사색이 답이지. 이렇게 센데. 이렇게 세니까 심장까지 잘 잡겠지. 그러나 이 사진이 쓰인 일은 달팽이. 싫어.
실수.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펜터그래프인데 뭐. 점수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해피 도약 치약 해피 행복한 와주 심장은 손절 결국에 사색이라도 한 장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의단 저거밖에 안 컸어. 나는 뽑을 카드 더미를 지배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창방은 어림도 없고 심장도 이제 손절만 잘 잡히면 라그나로크 라그 필요한가? 라그 필요한가? 음성변 좋았다. 손절 라그 들어가는 게 엄청 방어도 높긴 한데 안녕하세요. 아 솔직히 어렵다 진짜. 그냥 광란을 그냥 광란으로 딜 챙기고 라그를 안 넣는 게 맞나? 아니 딜이 없잖아요. 진노 카드가 한 장인 게 제일 힘들지. 제발. 밴드 쓰레기인데. 심지어 사색도 빠졌네. 네, 뭐 그건 그렇다 쳐.
이거는 괜찮긴 해. 근데 다음 턴이 중요하지. 의단을 회피 도약을 쓰긴 써야겠는데. 그래서 경각이 나와요? 에이, 어쨌든. 빡세네. 이제 3종 디버프 없이 싸우니까 훨씬 낫긴 할건데. 작은 것 같죠? 순서가 어떻게 되지? 분경 내평. 덱을 이런 식으로 돌릴 거면 더 얇았어. 뭐 갭 쓰면 됐지. 방란이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다 했네. 빠세. 아이고 세상에. 대학원 오지 마세요님. 나눠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리 머신 미모. 시오지기지오 시오히지오